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여러분들, 이제 저 뒷땅은 완벽한 맹지. 그리고 이제 아무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. 이 길은 현재 분쟁 중인 사유지입니다. 새로운 사람이 뒷땅을 구매해도 길을 열지 않겠습니다. 우리 엄마가 뒷땅을 구입해도 저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.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 마을 사람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저쪽 뒤쪽 길 막은 자와 함께 처음 발을 맞춰 갖는 우리 마을 사람들 함께 으쌰으쌰 당근을 받아 먹으면서 지금 채찍을 맞고 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마을 사람들, 누구라도 길을 열지 않겠습니다. 확실하게 현장이 정리되고 확실하게 이번 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나면, 용서를 바라고 나면, 처벌을 받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한 번씩 내려오면 사람들이 땅을 보러 옵니다. 이곳에 땅을 내놨나 봐요. 부동산 업자들도 두 분이 올라왔다 갔는데 현장을 이야기해 줬죠. 괜히 손님 데리고 와서 욕 얻어먹지 마시라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나 소문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들, 또한 경매, 공매 나오게 되면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. 뭐 아직까지 경매, 공매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. 아무튼 누구라도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말이 아닌 글로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가라, 이 말이죠. 현수막도 여러분 다음 주는 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이 막 현수막 두 개 세 개 걸려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저는 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. 이번 일 때문에 저희 직원들 함께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현장에 제가 없기 때문에 좀 일이 진행이 좀 더디죠.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 올라가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우리 차수국, 감로수국이죠.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집에 이렇게 한 포기씩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나무 한 주씩이죠. 포기가 아니라 한 주씩 이렇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잎을 이렇게 차로도 드시고 생으로도 드시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여러분 달아놓은 링크 상품, 저희 제품입니다. 혹시 주문하실 일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쿠팡에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댁으로 보내드립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